안녕하십니까. 홍뚜벤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벤츠를 가장 잘 판매하는 차판사 홍혜민씨입니다. 자, 오늘 벤츠 12월 프로모션 알아볼텐데 매달 그렇듯이 이달은 할인이 어떨까 기대하고 계신 분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BMW에게 판매량 1위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다시 그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 엄청난 할인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영상 시작 전 저희 차판 사람들은 리스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컴팩트 차량 A클래스입니다. 프로모션도 좀 적지만 문제는 차량의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A클래스는 이젠 조금 폼이 많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A220D 세단, 화이트에 베이지, 인기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컴팩트 차량의 경우 BMW가 너무 셉니다. 23년식으로 들어온 C클래스입니다. 다만 C300 AMG 라인은 아직까지 22년식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첫 출시되자마자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다가 7월부터는 좀 자취를 감췄습니다. 23년식 C클래스는 22년식 대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서스펜션도 바뀌고 각종 옵션 또한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도 변동이 있는데요. C200, C300 AMG 라인, 인기 색상 화이트, 그리고 시트 브라운으로 한 대씩 준비했습니다. 자, 벤츠 안에서도 제일 잘 파는 차량이죠. E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E클래스보다 C클래스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23년식 E클래스에는 트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이 250 AMG 라인인데 출고 리뷰로도 안내해 드렸죠. AMG 라인 때문인지 이 250 익스클루시브 인기가 조금 소강된 상태인데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 확보해 뒀습니다. 외량 색상 블랙에 베이지, 화이트에 브라운 두 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250 라인들은 할인이 아주 살짝 상승한 듯 보이는데 특히 AMG 라인, 신규 라인업이 300만원 할인이다. 벤츠에서 진짜 큰맘 먹은 듯 하네요. 또한 이 350에서 아방가르드는 삭제되고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AMG 라인 이렇게 두 트림으로만 판매가 될 거고 이 클래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E45 까브리올레 그리고 E300T 쿠페 두 차량 모두 요트 블루 베이지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450 까브리올레 외장 색상 화이트에 블루탑 시트는 요트 블루 베이지로 E300T 쿠페 외장 색상 화이트에 시트 요트 블루 베이지. 야, 이건 뭐 너무 인기 많은 차량이라 이 차량 정말 제일 빠르게 문의셔야 할 듯 합니다. 쿠페나 까브리올레에는 연말 프로모션이 없는 듯 하네요. 회장님들의 차량 홍또벤이 지금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S클래스입니다. 일단 23년식 전체적으로 차량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는데 기본 1000만원 이상은 올라간 듯 합니다. 롱바디 기준으로 뒷좌석 모니터, 리어엑스 4.5도, 나파 가죽 옵션에 차량가가 S500 기준으로 거의 1600만원가량 상승했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S580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될 건데 차량 가격이 2억 4,060만원 진짜 비싸긴 하네요. 뉴스에서 시동 꺼진다 보다 말 많던 S580엔 우드 트림이 마이바에 들어갔던 피아노 락커 트림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이바에는 피아노 락커 트림이 또 삭제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S580엔 프로모션 500만원이 생겼습니다. S클래스의 할인이라 조금은 믿기지 않는데요. 한동안 시끄러워서인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23년식 S클래스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디젤부터 특히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롱바디 차량 S450, S500, S580, S580 하이브리드 외장 블랙에 화이트, 내장 브라운의 베이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S클래스의 장인 홍토벤인 거 아시죠? S클래스의 끝판왕 S580 마이바흐인데 23년식 또한 완벽하게 물량 준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같은 에디션 모델도 준비했고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S680 마이바흐인데요. 무려 차량가가 3억 7천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살 차량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대는 되네요. 화이트에 블랙, 투톤에 베이지 시트부터 블랙에 브라운, 블랙에 블랙 총 3대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CL-A, CL-S입니다. 23년식으로 들어오면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삭제되었던 옵션들이 복귀했습니다. CL-A 45 AMG 4기통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진짜 다 가진 차량인데요. 스피드 역시 일품인
차량입니다. CLS 300D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에 450에 비해 에어 서스펜션이나 옵션 등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야 차량가가 1억 원에 가까워요. 이제는 CLS 디젤도 1억인 시대가 왔네요. 자, CLS 300D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에 베이지 두 대 12월 즉시 추고 가능합니다. CLS 450 익스클루시브 패키지가 추가된 에디션 모델도 선보이고 있고 휠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멋있어졌는데 프로모션은 예상대로 좀 적습니다. 고성능의 CLS 53 사실상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하면 GT43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GT43 엄청난 프로모션 중이거든요. 스포츠 세단 라인업의 프로모션이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할인이 없어서 잘 팔린다라는 마인드의 벤츠 BMW와는 조금 비교됩니다. SUV 라인업 벤츠 GLA, GLB입니다. 물량이 없어서 차량 색상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입니다. GLA, GLB 할인 보이시죠? 언제 오를지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저의 경험상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실용성 좋고 디자인 또한 훌륭한 GLB 적극 구매 추천드립니다. 23년식은 또 전동 시트로 나온다는 점 중요하겠죠. 언제나 핫한 차량 GLC입니다. 일반형부터 쿠페형 라인업까지 트림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형보다는 쿠페형이 인기가 많겠죠. 현재 쿠페형 라인으로 모든 트림 블랙에 브라운, 화이트에 브라운 즉시 추고 가능합니다. 곧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 상륙할 예정인데 물론 연말 가까이 혹은 내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라인업 GL입니다. GL이 300D 정말 없는 차량인데요. 그러나 홍도벤, 화이트에 브라운, 화이트에 베이지 두 대 보유 중입니다. 패밀리카로 생각한다면 연비도 봐야겠죠. 그렇지만 디젤의 유류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인기는 역시나 GL450입니다. 홍도벤이 S클래스만큼 많이 판매한 차량인데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차량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거의 1억 3천만 원인데 그래도 메모리 시트나 전동 스티어링 휠, 각종 옵션들이 포함돼서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희소식인 것 같아요. GL이 400D 쿠페는 22년식으로 변경되면서 뭐 휠이나 파워 클로징 도어 등등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차량가가 좀 상승했는데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또 한 번 가격 상승합니다. 블랙에 블랙, 화이트에 블랙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프로모션 진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900만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GL이 400D 쿠페는 지금이 구매 타이밍이겠죠. GL이 53 AMG 쿠페 아직까지 23년식으로 12월에 출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22년식이 12월에도 판매된다는 거겠죠. 고성능 라인업인 GL이 53, 그리고 GL이 53 쿠페, GL이 63 쿠페 이 중에서도 63 AMG 쿠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의 1년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12월에도 여전히 입항 소식은 없습니다. GLS 400D 항상 없다 없다 하지만 저 홍도벤 매달 출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화이트에 브라운, 블랙에 브라운 두 대 출고 가능합니다. GLS 580 22년식으로 출시되었는데 22년식으로 출시된 지 뭐 한 두세 달도 안 됐기 때문에 23년식이 나오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SUV계의 왕 중에 왕, GLS 600 마이반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짐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차량인데 왕 중에 왕 진짜 확실합니다. 벤츠의 전기차 호평보다는 혹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EQA 350 말 그대로 E클래스를 전기차로 선보였는데 프로모션 500만원, EQS 450은 1200만원, 120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EQB 실용성 좋은 차량이죠. 400만원 할인됩니다. 대체적으로 전기차 프로모션 상당히 좋네요. GT43 페리디에서 추구되고 있죠. CLS 450과 마찬가지로 에디션 모델을 내놓았는데 사실 그닥 색상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이 거의 베이지 시트 혹은 투톤 시트인데 지금은 저기 찾긴 힘든 모델이 되었지만 어디 연락하면 된다? 차파사 연락 주시면 홍도벤이 왜 홍도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1000만원 보이시죠? 지금 벤츠에서 할인으로 가장 밀어붙이는 게 GT43입니다. 지박엔 항상 빠른 출고 도와드렸고 지금도 22년식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이제는 55주년 에디션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홍도벤이잖아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화이트 레드 한 대 즉시 출고 가능하고 G400D 항상 기다리시다 좌절한다 뭐 유니콘 같은 차량이죠. 1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셔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최고의 프로모션을 가진 딜러사에서도 늦게 연락 주신다면 재고 소진이 될 수 있겠죠. 12월 벤츠 프로모션 좀 총평을 해보자면 연말 프로모션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GT43, GL400D 쿠페, 전기차에 한해서만 할인이 조금 좋아졌는데요. BMW에 뺏긴 1등 자리를 벤츠가 다시 되찾아올지 시간은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한 주 한 주 변동되는 프로모션으로 안내해드리는 저 홍더베이는 국내 최대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에게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